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주먹님. 네네네. 말을 잘한다는 그 저 기준이 뭔가요? 저 같은 사람 보면 말 잘한다 아닙니까? 죄송한데 사투리 쓰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예. 좀 심도 높은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토론하고 있었어요. 토론. 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토론이었죠? 주제가? 미국의 이제 연방 제도가 졸려. 어우 재미없어. 비영신 새끼. 어우 재미없어. 방구석 YTN인가 개새끼들. 아니 비영신 새끼들 재미 더럽게 없네. 더탱아. 아니 말 잘하는 사람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왔더니 비영신들 무슨 미국 연방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나는 궁금한 게 경상도 뭐 내가 비하는 아닌데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진짜 사투리를 못 고치시네. 비하면은 팝콘 TV 사람들 니 잡으러 한다죠. 아니 그렇지 필요가 없는데 알면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저희 옥수수 TV에서 잡으러 오니까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세요. 그런 발언 좀 위험합니다. 아 뭐 팝콘 TV랑 경상도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직 팝콘 TV에 이제 판도를 잘 모르시구나. 조약을 이제, 뭐 체결했나요? 팝콘에 이제 팝콘 TV라기보다는 거의 부산 TV 수준이에요.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네. 팝콘 TV는 인생 오갈 데 없는 양아치 쓰레기 비응신 건달 반달 핫바지 새끼들만 모인. 아니 근데 인천 라울리. 예. 한참 힘드실 때 저기 팝콘 TV 갈까 말까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런 적 없는데요. 맞죠.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절벽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새끼들이 가는 플랫폼 아닌가요? 야, 아, 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팝콘은요 인간의 끝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은 좀 그 저기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거기서는 이제 뭐 팝콘 주면은 대가리 그냥 숟가락으로 쳐가지고 대가리 무릎 생 TV가 지금 대가리 무릎 생길 때까지 숟가락으로 대가리 쳐가지고 그거 뭐야 뭐야 무릎 생기고 자기를 학대하고. 뭔가 아니 근데 좀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재밌으면 몰라요. 맛방 자체가 재미가 없던데 그냥 재미로 옵니까? 그게 낭만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 싸구려 후라이팬 가지고 그 대가리 때리는 게 낭만이라고요? 수준 대가리 낮은데 그걸 왜 계속 보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똥 먹고 오줌 쳐먹고 정 쳐먹고 그냥 온갖 더러운 토사물 다 쳐먹는 게 그만하세요 진짜 이거 큰일 그게 방송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인간 이하의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정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세상에 자신의 분변을 먹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개는 그렇게 하는데 네. 야, 개는 동물 학대까지. 개는 자기 똥을 저기요. 아니 개는 자기 똥을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짐승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팝콘에 내가 솔직히 로봉순이랑 하루 방송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팝콘스타K라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팝콘 쪽에 약간 지분이 있으시네 어느 정도. 아니 그니까 그건 하루 그냥 공유도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하루 저기 견학 갔다 온 거죠 니마. 우리 학교에서도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농촌에 있는 친구들이랑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 번씩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럼... 자기네 집에서 한 번씩 자고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봉순이가 이제 농촌 사는 아인데 한번 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 학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죠. 승려복 입은 어떤 미친 새끼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기억나는 새끼가 주로 무슨 방송하냐 그랬더니 자기 오줌 처먹는데요. 이거 씨발. 아니 사실 오줌 처먹고 그 정도는 이제 거의 그 베어 그릴스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지에서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코끼리 똥 짜먹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삶을 영위하는데 먹을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 벌라고 자기 분변 처먹고 하는 모습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그냥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직업에 기천이 없잖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부러운 사람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억 벌어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건 아니죠. 예. 2억 주면 어떡할 거예요? 님들 한 달에 1억 번다 그러면은 자기 똥 처먹고 오줌 처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세요? 똥은 좀 빡세요. 자,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2억 주면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그래도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한테 내가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있죠. 부모님이 나 오줌 처먹고 똥 처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부모님 자괴감 안 들까요? 제가 십선비가 아니라 솔직히 부모님은 대학교 엄마 안에 2억 줄게 똥 먹어. 죄송한데 똥 먹고 오줌 먹고 해가지고 사실 1억을 벌긴 힘들고요. 1억 벌기 힘들어요 사실. 네. 예, 현실성이 없으니까. 팝콘이란 플랫폼이 얼마나 썩은 플랫폼이냐면 에이 잠깐만요 너무 심한 발언 하지 마시고 아니요 아니다. 나는 더 심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팝콘에서 하루 이벤트성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그 내기해가지고 벌칙으로 팝콘에서 하루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팝콘이라는 플랫폼 그 팝콘 그걸 깔았어요. 방송 프로그램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0K가 말이 됩니까 화질이? 요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000K 방송을 해요. 1000K가 뭐냐고 아프리카에서 잘 모른다고. 아프리카는 8000K인데 아 그래요. 화질 개 구대기여가지고 거기서 배틀그라운드 방송하면은 진짜 거짓말 않고 화면에 깍두기 뒤지게 생겨요. 그래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예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좀 안 좋다. 그거 가지고 사람이 중요하죠. 화질이 중요하죠. 맞지. 제가 예? 이런 말 하기는 예. 좀 그런데 팝콘 플랫폼은 사실 범죄자 아닌 사람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아 맞잖아. 그렇게 치면 아니 솔직히 예? 팝콘에 빵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몸에다가 똥 문신 안 한 BJ들이 거의 없던데. 그러니까 최고의 범죄. 아, 얼굴이 똥이잖아요. 팝콘 하면은 딱 드는 생각. 아. 인간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약간 양아치들 속을 그런 느낌? 유쾌한 성인 플랫폼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꾸꾸까까. 아프리카 TV에 또 이제 파코노 넘어와야 될 무조건 넘어와야 될 BJ가 한 명 있죠. 누구요? 커맨더 지코요. 그 사람은 이제 무조건 파코노로 가야 돼요. 네, 아니 근데 파코노... 지코 형은 아직 전과가 없어요. 전과 생기면 그 아이템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예요 그 새끼. 예. 아 근데 저 근데 살짝 쫄리는 게 여포님 싸움 잘하나요? 여포님이요? 예. 싸움 못해요. 싸움 못해요. 싸움 못하는데 이제 대마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마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남자 BJ분들 좀 여포님이랑 다른 분들 몇 번 이제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었는데 네네. 조금 무서운 분들이 좀 몇긴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네. 그분들이 좀 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긴 하겠네요. 예. 네. 갑자기 쫄리죠. 어쩌라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회인데 개들이 어? 나 때리면 때려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때려봐. 이런 게 낭만이 우리랑 그냥 불... 주먹이 법보다 그래, 위에 있어? 아니 무슨 야인시대야? 남자가 아니 이 사람아. 2020년에 무슨 야인시대야? 나는 쫄릴 거 없어. 나는 팝콘 BJ들 양아치들 양아치들 소굴이라고 생각해. 이 말은 번복 없어. 이 말은 번복 없어. 낭만 진짜 없다 진짜. 주먹으로 안 하려고. 아니 뭔 낭만이 필요해. 법 뒤에 숨어가지고 주먹으로 안 하려고. 아니 낭만이 뭔데요. 낭만은 엄마한테 이르기 없기 경찰한테 신고하기 없기 이런 거죠. 외삼촌 부르기 없기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 코피 나면 졌다고 인정하기 이런 거 낭만이지. 아 이 사람들 팝콘에 너무 빠져있네. 꾸꾸까까. 솔직히 싸움으로 하면은 아프리카가 이기긴 해요. 아유 그건 아니죠. 누가 싸움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노래하는 코트요. 야, 그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람머스잖아요. 그 람머스가 무슨 싸움을 잘하는 그 저기 오버워치에 저기 굴러다니는 새끼잖아요 그거. 아, 네 방송 싸움으로 하는 건 아니죠. 방송을 방송감으로 해야지 무슨 싸움으로 합니까? 그건 맞죠. 솔직히 예.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 술 먹방 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차요. 왜요? 자기들끼리 뭐 3박 4일을 먹네, 뭐 5박 6일을 먹네. 진짜 저는 그게 없습니다. 뭐, 한 잔 한 잔에 낭만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술은. 술 맛을 모른다는 거야 그거는. 아니 그럼 팝콘 BJ들 얼마나 술을 멋있게 마시는데요. 제가 딱 팝콘 BJ 하는 거 술 먹방 딱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100% 그거예요. 카메라 쳐다보다가 별풍선 안 터지면 이런 씨 빨리 팝콘 안 싸이 개끼들아 지금 여기 몇 명 모였는데 형 이렇게 가우 죽일래 개 오해 오해 이 지랄 해놓고 이제 좀 터지면 그래 누가 좀 쌌구나 그래 앉아 앉아 한 잔 걸치지 이 지랄하고 또 술 먹고 지랄하고? 네? 그리고 인천 날리마 제가 낭만이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지코 형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을 했잖아요. 지코님은 팝콘 감성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 팝콘 감성이야. 근데 팝콘에 가도 길을 못 펼 거야. 왜냐면은 그 형은 어디 가서도 따까리 노릇만 하고 어디 가서 똘만 잃어가지고 옛날에 지코 형이 별명이 그거였어요. 노가다판에서부터 그 형 별명이 박광우인데 박똘만이었어. 박똘만. 똘만아 똘만아 하면 이렇게 와요. 불렀어? 이렇게 하고 와요. 아무튼간에 그 팝콘 BJ 분들 제가 좀 많이 방송에서 많이 좀 안 좋게 얘기하고 했는데 예. 네. 사실은 진심이야 이 개이들 더러운 새끼 이 개 쓰레기 같은 반달 새끼들 이 씨 빵 갖다 가지고 할 짓거리 없으니까 방송해가지고 개이들 그냥 좀 어떻게든지 좀 어리숙한 애들 그냥 어떻게든지 구슬려가지고 씨발 팝콘 벌어내는 개 같은 새끼들.
무시받던 반달 새끼들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만 했던 건 바로 인터넷 방송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팝콘 TV라는 거예요. 양아치. 그런데 중요한 건 인천 나올 때도 그 성지고 나오셨잖아. 이 음지 양아치 새끼들은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마. 아, 근데 인천 나올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성지고에서 이제 입지가 어느 정도였어요? 성지고 나오셨는데. 아 저요? 성지고에서 예, 입지요? 예. 몇 번이었어요? 몇 번? 정확하게 몇 번? 저는 교장 선생님 바로 밑이요. 성지고등학교 최고 아웃풋이에요. 아웃복스였어요? 아웃풋이 뭐야? 난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하여간에 저는 그 팝콘에 이제 좀 나이 좀 드신 40대 그 BJ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예전에 또 그 조폭세계 몸담고 있었던 분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든다고 정신적인 내공이 쌓이거나 영민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두렵다. 저렇게 병신될까봐. 그래서 굉장히 좀 책 같은 거 열심히 읽고, 예, 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요. 예. 오, 그럼 낭만이란 거는 아예 없는 양반이네요, 당신은. 아무튼 그 팝콘 BJ 분들 예 죄송하고 그 저 장난으로 한 얘기니까 또 진지 빨고 지랄하지 마세요. 자, 니들 쓰레기 새끼니까 수고하세요. 아니 너무 깠나? 근데 혹시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팝콘 BJ 눈에 띄면은 나 처맞는 거 아닌가? 유익거리 삼는 게 좀 그래도 팝콘 BJ 분들 보면 좀 이거 좀 상처받긴 할 것 같네. 어쩌라고 씨발 새끼들. 어쩌라고 싹 다 청송교도소에 내가 싹 다 그냥 가둬버릴 거야. 나한테 지랄해봐.